조선 백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백자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다. 조선 백자에는 위엄스러우면서도 사치하지 않은 조선 고유의 특징적인 미의식이 배어 있다. 당시 백자는 왕실에서 시작하여 점차 사회 일반으로 확산되었으며, 복잡하고 호화로운 장식을 멀리하고, 간결함과 여백이 있는 아름다움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 가운데 왕실의 위엄을 상징하는 청화백자 용항아리는 최고의 기술과 재료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 구워낸 최상품이라 할수 있는데, 이 항아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기로 하자. 제일 먼저 백자의 기본 원료인 태토를 정성껏 반죽하여 물레 위에 놓고 중심을 잡은 후 물을 적당히 발라가며 물레를 돌려 원하는 형태를 만든다. 성형이 완료되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반건조시킨 다음 굽을 깎고 표면을 다듬는다. 다시 그늘에서 오랜 기간 완전히 건조시킨 후 초벌구이를 하는데, 섭씨 800도 정도의 온도에서 약 10시간쯤 천천히 굽는다. 초벌구이를 마치면 청화라 부르는 산화코발트 알료를 물에 갠 다음 붓에 찍어 용과 구름 문양을 그려 넣는다. 조선시대의 청화 알료는 매우 귀한 수입품이었을 뿐만 아니라 왕실과 국가의 중요한 행사에만 사용하는 특수한 재료였기 때문에 사회 일반에서는 쓰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되었다고 한다. 문양을 그려 넣은 다음에는 사토와 잿물 등을 섞은 유약통에 항아리를 담궈 백자 유약을 입힌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가마 안에 넣고 높은 온도로 굽는 재벌구이를 한다. 처음에는 장작을 적당히 놓고 불을 떼다가 섭씨 1000도가량 온도가 오르면 장작을 더 많이 넣어 불완전 연소를 시키면서 가마 안의 온도를 섭씨 1250도까지 올린 후 완전히 불을 끄게 되는데, 굽는 시간은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가 소요된다. 가마에 불을 끄고 난후 가마 구멍을 모두 막고
이틀 정도 식혔다가 꺼내면 백자청화 운영문 항아리가 완성된다. 조선의 백자는 단순 간결한 형태를 통해 순백색 바탕을 강조하고 표면의 화려한 색채보다 내면의 진중함을 이끌어내므로써 지고한 정신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그 청결함과 대담함에서 우리는 검소검약하는 선비정신의 요체인 절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백자는 조선의 정신이며 숨결이었던 것이다.